신 오브 씨는 신한 영 아티스트 페스타 출신 작가 전병구, 조문희와 주목할 만한 작가 송수민, 3인의 그룹전으로 작가가 각자 관심을 갖고 포착한 세계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만들어진 장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면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 세 작가가 이미지를 다루고 해석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선택한 이미지를 편집하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대상의 지표를 삭제하기도 하고 사포질과 같은 수행적 행위를 통해 경계를 무너뜨리는 등 처음 작업을 시작할 때와는 다른 장면으로 변화, 그 이면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이번 전시 곳곳을 돌아보며 새로운 시각으로 작품과 작품 사이 다양한 장면들을 상상하며 잠시 머물러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양한 출처의 이미지를 수집하고 형태적 유사성에 따라 배치하며 자연 풍경의 미묘한 불안을 회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연한 형태의 자연물, 그리고 불꽃과 연기같이 알 수 없는 사건의 징후처럼 상반된 의미를 지닌 형상들을 조합해 새롭고 낯선 분위기의 장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화를 하고 있는 전병구입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어떤 대상이나 장면이 마치 그림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그러한 순간을 캔버스에 담습니다. 그림에 드러나는 일상 속 소재나 장소들보다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 그 내면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저는 사진과 매체 작업을 하고 있는 조문희입니다. 허구성에 관심을 갖고 무언가와 닮아있는 대상을 관찰합니다. 닮음은 사실 동경을 의미하고 동경의 대상과 같아질 수 없기에 허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때 발생한 괴리감이 만들어내는 공허한 감성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여 작업합니다. 저는 이미지의 표면을 사포로 갈아내는 과정을 서너 번 반복하며 연상작용 속에서 잔상처럼 흐릿해진 장면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작품에서 다음 작품으로 넘어갈 때 이미지를 증식시키듯 그려나갑니다. 그래서 작품들은 서로 연결되기도 끊어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디스플레이에도 적용하여 전시 공간에 맞게 작품을 조합해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대상과 마주쳤을 때 그것이 시각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제 안에서 어떤 반응이나 감각을 일으키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전보다 지금은 직접 보았을 때만 알 수 있는 현장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풍경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예를 들면 건물이 처음 지어졌을 때 그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만들어내려 했던 삶의 이상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그런 부분에 집중하여 바라봅니다. 그리고 일종의 청사진처럼 대상이 만들어졌던 처음의 의도가 잘 드러나도록 풍경의 여러 부분을 지워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실제와 달리 이질적인 장면이 만들어지고 실제와 허구 사이의 괴리감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신작 핑 패턴은 스모크홀에서 파생된 작품으로 재난의 상황에서 뽑아낸 연기나 불꽃의 영상이 아이러니하게도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부케 안의 꽃의 형태와 매우 비슷하다는 생각으로 그렸습니다. 꽃잎과 불꽃에서 추출한 형상들의 연결 부분에 집중하며 각각의 피스들을 조합했습니다. 이번 작품 무제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천을 그린 것입니다. 제가 자주 가고 좋아하는 산책 코스로 계절이나 날씨 그리고 저의 상태에 따라 같은 길이지만 매번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아마 실제의 변화보다는 그것을 보는 저의 상태가 늘 가변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 역시 그러한 순간 중 하나로 당시의 저의 상황과 감정 등이 넓게 투영되어 있습니다. 어벤던드와 카 액시던트가 이번 전시의 대표작입니다. 버려진 두 대의 자동차로부터 시작된 이 작업은 허구성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버려진 자동차이며 하나는 촬영 세트장에서 인위적으로 조작된 모습입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어떠한 대상이 진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학습된 대로 바라보고 사고하는 것, 익숙하지 않은 풍경을 거짓으로 받아들이려는 시각과 사고의 관계를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